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전도서 9장은. 그리고 9장을 혼자 이렇게 보면은 뭐이 내용 저 내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내용으로 쫙 이렇게 축약돼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수 없는 인생의 안내서. 뭐 이름이 참 거창하죠, 그죠? 코로나가 터져서 뭐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안 터지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참알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이제 있을 때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동창을 이렇게 만나요. 찾아보고 잘 지냈냐 만나보니까 다들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 뭐 살고 있어요. 한 이제 자매죠. 자매 동기를 만났는데 악기도 곧잘 했어요. 아, 너는 참 유학 가도 될 만큼 하다라고 하고,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잘하는 자리, 수석 자리에 앉아 있던 자매였었어요. 신앙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그 자매를 굉장히 속으로는 아, 참, 넌참잘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결혼도 참 잘했는데 뭐 얘기해 보니까 남편이 주식을 잘못해 가지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정보 막 이렇게 만나 가지고 고급 정보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아, 이건 한 번에 대박을 쳐야 되겠다, 뭐 이런 남편의 생각이었는가 봐요. 빚까지 내서 했는데 천안함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 버렸어요. 빚더미에 앉게 돼서 막 그냥 유학이고 뭐 따로 공부 이런 걸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막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생각이 안 했대요. 아, 그거는 나는 수준이 있으니까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어디냐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보면서 마음은 안타까웠어요. 아,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도 뭐 집도 다 팔아 넘기고 막 그렇게, 집이 괜찮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주저앉은 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만들어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봐서 알다시피 뭐 가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또 땅부터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었어요.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가져와서 막 대조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경탄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가운데 오늘 9장 보면은 아, 이것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겠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반대말은 거짓이 돼요. 그 세상에서는 거의가 아니라 모든 100%가 다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다라고 했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거짓밖에 없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드신 분, 그 분을 이 솔로몬은 만나게 돼요. 만나서 어떠한 것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탁탁탁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오늘 가지기 원합니다. 9장에 보면은 11절과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11절과 12절 다음 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좀 알게 쉽죠, 그죠? 간단히 그래요. 해 아래 보니 해 아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 없는 사람은 없죠. 빠른 경주자들, 경주인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도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착하지 아니하며 용사. 옛날에는 용사 한 명이 지면 그 나라가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하는 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용사가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 있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 시기,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좀 위로가 됩니까? 부족한 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고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좀 경쟁 심리를, 요즘에는 경쟁을 치열하죠, 그죠? 그런 세상에서 이런 말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2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거 물고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걸리고 누가 안 걸리고를. 새들이 올무에 걸림에 인생대로 재앙의 날이 알 수 없다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 사람, 뭔가 누리고 지내고 뭔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했구나, 그리고 저러니까 뭐 너무 행복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뭐 먹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까지도 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와 있어요. 각자 역할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또 시간, 때, 장소,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신지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뭐 저희 이제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딸이 다시 유치원과 학교를 가요. 그러면서 착해요. 둘 다 착하고 이런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들 부모님은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잔소리를 엄청 해요, 아이들한테. 막 제가 생각해도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새겨져라, 새겨져라 하면서 하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귀찮은 티를 막 내기 시작을 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빠 말을, 엄마 말을 안 듣고 삐뚤게 나갈 수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골프와 자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어떤 자녀가 잘 됐다고 좀 자랑스럽죠, 부모님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애는 말 잘 듣고, 어떤 애는 말 안 듣고, 또 어떤 애는 뭐가 나고, 어떤 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우리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갈 때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그 엄마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엄마 실력대로 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애 다루는 실력이 별로 없으면 착한 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실력이 괜찮으면 정말 감당하지 못한 애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비하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살아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대나 20대나 30대의 생각들이 점점점 다른 것 같고, 60, 70, 80, 90세 되는 노인들은 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하, 아니다, 또 맞다, 아, 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네라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인생을 살고 아는 걸로 따지면 그런 솔로몬이 이제 1절부터 볼 텐데, 그가 봤던 것 어떤 것인지, 그가 깨달았던 것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한번 주의 말씀대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무슨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이 뭐 잘한 건 없는데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이 꼬이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계속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뭐 흔히 세상 말로는 금수저 때문이냐, 흙수저 때문이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손 안에 있다. 이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의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세상에 기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기준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아, 쟤는 저랬으니까 저렇게 되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어떤 다른 역할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들을 다르게 주시기 때문이죠. 좀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어디 어디 나오는지를 제가 세 군데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시작. 아멘. 무슨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죠?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와도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넘어져요. 엎어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되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깨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아,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세상에 이 사람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못 된 것 같지만 안 되고 이 기준이 어딘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역할이 다르는구나, 서로 정죄도 할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2절과 3절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다. 뭐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안 드리는 자나 똑같고, 의인이나 악인 똑같고, 또 뭐죠? 제사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 똑같고, 그 다음에 선한 자, 깨끗한 자, 뭐 깨끗하지 않은 자 똑같고, 맹세하는 자, 안 하는 자 다 똑같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에 있는 행해지는 모든 사람은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냐, 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다 죽는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장례식에 한국에 이제 있을 때 제일 첫 장례식은 교회, 제가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데, 군대를 가기 전이니까 1학년 때겠네요. 1학년 때 교회 이제 아는 형님이 어떤 분이 새로 이제 등록을 해서 오셨는데 대구 도시가스에 일하는 형님이었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여자를 찾으러 교회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이 생겼어요. 직장도 뻗어타고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더니 병원 갔더니 이제 척추에까지 암이 다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거의 이제 뭐 며칠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그 아는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죽음이라는 게 참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 당연히 청년부에서 그 형제들이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집에 조문을 하러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돼서 또 장례식을 많이 찾아가 봅니다. 늘 가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예요.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멀지 않고 늘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다음 우리 차례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다 죽는구나.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뿐만일까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황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이 로마의 황제로서 똑바로 해보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나서 내 평가가 똑바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렇게 명령했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는 그 삶에 대한 이 자세, 이 내 삶을 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매일매일마다 그 준비하는 자세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에도 결산하는 때가 와요. 결산하는 때.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더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결산하는 때입니다. 확실하게 오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라면 종말론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뭐 이단처럼 며칠 온다 뭐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가 되고 결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서 그 자리에 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뭐죠? 뭘 하다가 죽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뭘 하다 죽을까를 3절에 기록을 해놔요.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뭘 하다 죽는가 보면 중간에 보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두 가지예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악에 대해서 품고 있다가, 죄에 대해서 품고 있다가 미친, 좀 그렇지만 성경이 그대로니까 미친 마음, 미친 행동을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이 선할 수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선하다고 나온 모든 것이 미쳐서 돌아가는, 답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돌아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도 뭐 긴 평생을 살지 않았지만 40평생 몸은 편해지고 마음 편해지고 뭔가 쉬운 일, 뭐 발전적으로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싸움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성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편해지고 편해진다고 하지만 핸드폰이나 모든 생활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족쇄처럼 묶이고 있어요. 지하철에 요즘에 독일에는 제가 처음에 2001년도 왔을 때 지하철에 책 보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엔 누가 책을 봐요? 물론 책 보는 사람도 며칠 있긴 있지만 전부 다 노트북으로 일을 하든지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다 인터넷이 되면서 사로잡혀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게임 장사가 돈이 확 벌었대요.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뭔가 미쳐있듯이 돌아가는 삶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악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박사가 나오고 천재들이 쏟아져 나온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바로 죽음 앞에 선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도 해결 안 되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을 가시면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솔로몬이 다른 또 다른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할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뭐냐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 나면요, 그 당시에 개는 지금 먹먼 개죠. 지금은 뭐 고급진지 몰라도 그 당시에 개는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뭐죠? 밀림의 왕자라든지 거대하고 웅장한. 하지만 밀림의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가, 개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지 않냐, 아 살아있는 게 복되구나,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였죠? 악한 곳에 있어서 미친 짓을 하다가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허탈하고 비참하지만 하나 또 깨달아, 아 근데 난 지금 살아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우리가 생명,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도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죽는 그날까지 바로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구원의 일을 행하게 돼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고아나 가부나 나간 애들,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자들을 항상 무스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게 생명이라고 하지만 가장 가벼운 것도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은 못 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숨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없어지는,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이 생명. 하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지금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뭐죠?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 벌써 했던 일은 뭐냐면 과거죠. 네가 했던 일 기쁘게 이미 받았어. 과거는 끝났어. 그럼 뭐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셔. 그러니까 먹고 마심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들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 또 밥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처지고 절망 중에 음식을 먹고 슬픔 중에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라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갈라져요. 성경에 좀 이렇게 그러면 먹는 걸 좀 누려도 되나? 누려도 되죠. 누려도 되죠. 우리가 뭐 옷을 잘 입는 거 잘 입어야죠. 화장하는 거 잘 해야죠. 뭐 머리도 이쁘게 잘라야 되겠죠. 머리도 안 잘라야 되고, 즐기지도 말고 기쁨을 누리지도 말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런 거 너무 쾌락을 누리는 것 같아, 너무 즐거움 빠지는 것, 그거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하던 부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다 폐하고 너 육체 계속 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육체에 고통을 줘. 그렇게 해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뭔가 육체를 선하게 만들려고 금욕주의자들이 나와요.
반대파들이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쾌락주의자들 나와요. 쾌락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너희 육체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선할 수가 없어. 너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영혼만이야.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기고 기쁨이라는 얘기 나오면 마음대로 기쁨으로 내 쾌락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성경적으로 치우친 것, 그것은 성경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라 불러요. 영지주의자. 나누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가 즐기는 것들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 있음을 기억하고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율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 네가 네 성령의 너희가 몸이 성령의 전력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쾌락을 얘기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혹하는 영,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 얘기해요. 결혼 악한 거야, 음식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도 복이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즐거워야 할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뭐 요즘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죠? 요즘에 한국의 TV 보면 전부 다 먹방이고 뭐 다 먹는 걸로 너무 빠지니까 먹는 거 안 하면 막 슬픔에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을 자꾸 얘기하면서 예전에 내가 어땠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성공해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이거 얘기해서 막 지금 막 그 비교하지 말고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말고 기쁨과 옛날에 그건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받았으니까 다 기쁘게 받았으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언제요?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후회를 가지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옛날 일을 계속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늘어난 게 무엇입니까? 뭐 살 다이어트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막 이렇게 조절하고 뭐 건강한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날씬한 거 한국 가면은 다들 살 빠져요. 안 빠지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건강을 위해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비교 의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빼요. 다 말랐기 때문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그 안에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자 하는 옛날로 뭐 이거 어냐 지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주신 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또 연약한 부분을 채우면서 감사와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그 대가를 치러진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냐고 즐거워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려라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말씀 보면은 누리는 삶 기쁨의 삶에 있어서 제일 기준점으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을 이제는 말씀하시고 이제 마치고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내 의복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할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절 말씀 시작. 아멘. 좀 갑자기 아내 얘기 나오니까 좀 황당하죠, 그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8절과 9절. 의복을 희게 한다. 항상 의복을 희게 하는데 항상 희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흰옷을 항상 입고 다니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기름을 왁스를 발라야 돼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흰 옷이라는 얘기는 신부가 지키는 정결과 기쁨, 정절을 얘기하죠. 깨끗함. 누구를 향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서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세상의 것 보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가지고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희귀하고 내 머리 향해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면서 준비된 신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내 마음이 이 사람도 품었다가 저 사람도 품었다가 주님 왔을 때에 막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절을 끝까지 항상 희게 지키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얘기는 신약에 가면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신부 신랑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결론으로 나가는지가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29절 시작. 또 나오죠, 그죠? 아내와 사랑하는 여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가치로 연결되죠. 그다음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부와 신랑은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근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얘기해요.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가 대충 되죠, 그죠? 10절 말씀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10절 보면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뭐죠? 일함에 있어서 사람들 일하기 싫어해요, 그죠? 피곤하게 무슨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대학교 가면은 노동하는 일은 전혀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일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것을 부지런히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마 그러면 먹지도 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돼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복되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동기와 목표가 되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잡혀지고 나서 행하는 모든 노동, 일들은 정말 기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음과 힘과 건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구장인데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네? 다 죽어 나가는데? 다 똑같네? 그리고 다 역할이 다르네? 기준이 어디지? 아, 주의 주권에 있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주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옛날 일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계속 단축되는데 주님 안에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미친 듯이 생활하고 있고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살아가야 되는데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주님이 답이구나. 정죄를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서 올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부와 신랑처럼 옷을 희게 입고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기준이 딱 솔로몬에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 수 없는 인생사들에게 바로 제시하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 참 어렵다,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신 분이 오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즐겁게 먹고 기쁘게 주여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어떤 아픔과 또 어떤 절망 가운데 계세요? 오늘 주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전도서 9장의 말씀, 절망 가운데에서도 숨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에 있는 삶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려라. 그리고 우리로서는 답이 없으니까 누리고 즐기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나에게 해답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내 아픔도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정결하게 정절하게 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 우리 영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읍시다. 여러 가지 세상이 분주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치우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막 흐트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죽음을 향해 날려감에 있어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매일매일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매일매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처럼, 매일매일 보내는 그 시간들이 마지막 시간처럼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야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은의 인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세상에 그것 의지하지 맙시다. 죄 가운데 있고 미친 듯 돌아가는 악순환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갑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라져가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삶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